사진을 찍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같이 봐주시는 MCN에서 프로필 사진 찍는 거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찍게 됐고, 스튜디오에서 찍어본 거라고는 증명사진밖에 없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 친구 해피림님이 제 프로필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을 해주기로 했어요. 헤어도 거기서 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몸뚱아리만 준비를 해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해피림님 사무실에 메이크업 받으러 왔습니다. 드디어 준다, 드디어. 귀엽다. 해줄게요. 너가 그거 영화 보라 해서 한국 오자마자 봤잖아, 마리오 영화. 귀엽지? 너무 귀엽다. 그래서 마리오 게임도 깐 거. 제가 일본 여행 가서 그때 키링을 득템을 못해가지고. 근데 네가 뺏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당장 나가지. 근데 그거 롱샨 백팩이랑 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치? 맞아. 유시. 귀여워. 귀엽지? 응. 야. 오늘 제 얼굴을 바꿔주실 연금술사. 장염으로 고생을 해서 얼굴이 해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해피님이 사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얼굴이 원래 사람은 더 채널 고정. 야, 사실 근데 옷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긴 해. 아니야, 옷 중요해. 근데 잘 입고 왔어. 카멜 커피. 맛있다. 맛있어. 저 프로필 촬영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하죠? 최대한 잘해줄게. 청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색조의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갔다기보다는 얼굴의 매력을 좀 살려주고 이목구비 밸런스를 좀 맞춰주고 그 정도. 고급지게. 고급지게. 뿌리 염색 됐어요. 네. 잘했어요. 어디서 때? 너무 검해서 집 앞에서 했어요. 잘했어. 이게 좀 윤광나게 하려고. 알아서 나는 뭐 믿고 맡기는. 살짝 윤광 돌게 약간 여겨보냐. 잘 됐다 이거. 지금 아프지는 않아? 어제까지 죽만 먹었거든. 부글부글 할까봐. 죽만 먹는다. 죽만 먹는 사람. 얘기를 너무 했다. 미치겠어. 너도 사주에 나오지 않냐? 사주에 위장이 안 좋다 나와있다? 나 사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아, 사주에 불화자가 다섯 개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아, 불. 불이 다섯 개야.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 주십시오. 선생님이 제 얼굴을 새로 빚어주셨습니다.